안녕하세요, 가루씨예요. 오늘은 주로 볶음이나 곁들이로만 해먹던 청경채를 조금 색다르게 장아찌로 만들어 볼 거랍니다. 넉넉한 찬물에 청경채, 청양고추, 홍고추, 식초 넣고 10분 정도 담가주세요. 잔류농약도 빠지고 파릇파릇하게 살아난답니다. 고추는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알록달록한 색감이 보기도 좋고 매운맛도 더해져 딱이더라고요. 뭐 좋아하시면 더 양을 늘려주세요. 10분이 지났으면 물을 2번 정도 갈아가며 씻어주세요. 겉에 묻어있던 식초라든가 숨어있던 먼지와 이물질이 쫙 빠져나가도록. 단 너무 세게 다르면 상처나서 풀이 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살살 다뤄주시고요.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면 되는데 꼭 엎어서 잎이 밑으로 가도록 놔둬주세요. 그래야 숨어있던 물이 잎사귀를 타고 쭉쭉 잘 빠져나간답니다. 한 30분 정도 놔뒀는데 그래도 여전히 물기가 남아있거든요. 잡고 빨리 털듯이 탈탈 털어주세요. 장아찌는 그냥 밑반찬보다는 오래 두고 먹을 거라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. 지금 꼼꼼히 손질해주는 게 포인트랍니다. 집어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제 청경채는 큰 편이라 3-4등분 했는데 작으면 반만 갈라도 괜찮을 것 같네요. 또 자를 때도 팁이 있는데 이렇게 줄기 쪽은 칼로 썰고 잎은 손으로 쫙 갈라주세요. 그러면 잎이 부서지지 않고 비주얼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고추도 함께 먹기 좋게 0.5cm 두께로 쫑쫑 썰어줄게요. 통마늘 60g 준비해서 2-3번 편 썰어주세요. 마늘 좋아해서 더 많이 먹고 싶으면 이것도 양을 늘려도 괜찮아요. 용기에 청경채를 차곡차곡 넣어주면 밑준비는 다 끝났답니다. 이제는 장아찌물을 끓여볼게요. 아주 쉬워요. 진간장 300ml, 설탕 300ml, 식초 300ml 똑같은 양을 넣어주면 된답니다. 동양이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짭짤, 새콤, 달달해서 아주 맛있더라고요. 물론 집집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 가감해서 넣어도 괜찮아요. 저는 하인지 식초가 조금 더 깔끔하게 맛있어 사용했는데 그냥 식초 사용해도 좋답니다. 끝에 향이 돌도록 통후추도 살짝 넣어줄게요. 이대로 먹기에는 당연히 너무 짜니까 물 300ml 넣고 센 불 인덕션 10에서 3-4분 끓여줄게요. 3분 30초 정도 지나서 설탕이 다 녹고 가운데까지 거품이 바글바글 끓으면 불 끄고 한김 식혀주세요. 이렇게 끓이는 게 포인트랍니다. 그래야 장아찌물도 살짝 농축되면서 또 서로서로 잘 어우러지고 몇 시간 만에 간이 빠르게 잘 배더라고요. 물론 아삭하게 맛있기도 하고요. 그런데 막 끓여 뜨거울 때 부으면 청경채가 얼어서 차츰 익을 수 있으니까 한 5분 정도만 가볍게 식힌 다음 부어줄게요. 마무리로 고추와 마늘만 뿌려주면 청경채 장아찌 만들기도 다 끝났답니다. 이대로 가만히 놔둬 차갑게 식혀주세요. 바로 뚜껑을 덮으면 장아찌 물에 남은 열기가 수증기로 변해 뚜껑에 맺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자칫 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차갑게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완전히 식었으면 보관 용기에 옮겨 담고 무거운 접시나 누름판으로 눌러주세요. 지금은 둥둥 떠 있다 보니 위에 있는 간이 잘 안 밸 수 있거든요. 푹 잠기도록 도와주는 거랍니다. 그리고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가 다음날부터 드시면 돼요.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변한다고 간을 강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집에 다들 김치냉장고가 있다 보니 간을 딱 맞게 슴슴하게 해도 변함없이 한 달이고 1년이고 두고 먹을 수 있더라고요. 진짜 줄기는 아삭하고 잎은 부드러워 곁들이 반찬으로 딱이니 청경채 장아찌 맛있게 담가 즐겨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